자, 그러면은 우리 골라가지고 온 걸로 네. 메이크 한번 해볼까요? 네. 오빠의 손을 딱 거치고 팬시한 느낌으로 이렇게 글로리하게 받고 나서 제가 또 이렇게 한번 도도하게 워킹을 좀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메이크업 받고 이대로 그럼 파티킨으로 그러려면 기초를 꼼꼼하게 잘 해줘야 되는데 이 밤이 우리 멜팅시킨다고 하잖아요. 이렇게 바르면서 피부에 스며들면서 물처럼 변해요. 에센스처럼. 크림을 스패츄라로 이렇게 덜어가지고 손바닥에다 이렇게 해서 얼굴을 이렇게 감싸듯이. 진짜 피부는 건조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.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. 고현정 씨는 히터 안 쓰신다. 그 뭐 실제로 있는 맞아요? 리얼 스토리잖아. 여배우님 오시는데 따뜻하게 해놔야 되잖아. 따뜻하게 공기를 데워놔야지 그랬는데 오셔가지고 갑자기 김실장 여기 히터 누가 틀어놨어? 범인은 누나 제가 틀었어요. 가장 신경 쓰는 게 피부를 정말 내추럴해 보이게 하면서도 고급스럽게 그럴 때 이제 꼭 쓰는 게 이런 은은하게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입가는 조금 더 어둡기 때문에 입가를 한번더 이렇게 그래서 좀 환하게 그리고 이거 팩트 요즘에 기초 성분들을 집어넣은 이런 베이스 이런 파운데이션 이런 것들이 유행이야. 오빠 저는 베이스 바를 때 특히 이 팩트 쓸 때 사실 양 조절이 항상 실패를 하거든요.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팁을 좀 주세요. 팁. 보면은 약간 좀 습관적으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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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렇게. 진짜 떡칠이 되잖아요 이게. 두껍게 되잖아. 너무 더 커 보여요 사실.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양 조절을 퍼프에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 쪽에다만 이렇게 찍어줘. 그리고 나서 이거를 나머지를 뒤쪽으로 이렇게 펴주거든. 두드리면서. 철벽 커버를 하고 싶다. 그럴 땐 무조건 컨실러. 컨실러를 써줘야 돼. 특히나 이제 눈가. 뭐 유분이 올라오던 그만큼 지속력이 받쳐주는 거거든. 다시 수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네. 그리고 이제 립. 립. 제가 지금 풀 립으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했는데 그게 약간 뉴트로가 돌아오면서 요즘에는 전부 다 키우지 않고 입술 산만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. 그래서 인중을 좀 짧게. 어려 보이죠? 어려 보여요. 립 포인트 메이크업을 할 때는 이렇게 좀 한 듯 안 한 듯 살랑살랑하게 해야지 큰 브러쉬 있잖아요. 페이스 브러쉬에다가 이렇게 골고루 조심한 듯 했는지 안 했는지 쓸었는지 안 쓸었는지 그냥 한 듯 안 한 듯이 그냥 대충 이렇게 이 하이라이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짠! 완성되었습니다! 립만 딱 바르고요. 피부만 이렇게 고급스럽게 그러면 진짜 너무 빠르게도 되고 그냥 파티퀸이 되는 거잖아요. 너무 좋아. 저 약간 지금 벌써 약간 연말 분위기가 느껴지면서 몸이 들썩들썩 한 것 같아요. 나를 위한 시간, 라이프타임.